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102회 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퀴즈로 풀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선지자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현재의 고난의 원인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잘못된 율법 교육, 그리고 백성들의 이방 결혼과 이혼으로 인한 불건전한 가정 생활을 인한 죄악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연결되고 재림은 온 세상의 심판과 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경책하시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가리킵니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430년경 지금으로부터 2446년 전이죠. 말라기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권면입니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였고 이방 민족과 자포는 늘어갔으며 십일조는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무시되고 성도들은 이기심과 탐욕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정립하도록 함에 본서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이제 5대지로 나누는데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요. 1장 6절에서 2장 9절은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7절은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을 책망했고요. 3장 1절에서 15절은 십일조 헌물을 드리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었고 3장 16절에서 4장 6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요절은 3장 8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로 말라기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이랬는데 1장 3절에 보면은 정답은 1번 야곱을 사랑함에 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을 사랑한 걸 봐서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한 걸 봐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번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누구를 멸시했나요? 했는데요. 그 정답은 1장 6절에 있는데 가난한 자들 그의 백성들 그 하나님 했는데 정답은 그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그럼 제사장들이 멸시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장 7절에 보면은 절제하지 않은 재물, 병들지 않은 재물, 더러운 떡을 드렸다. 3번이 정답인데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깨끗하고 성결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차 어느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느냐 했는데요. 그 정답은 1장 11절에 있는데 한민족, 유럽민족, 이방민족 그랬는데 정답은 1번 이방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을 것을 말을 했습니다. 5번 장차 열방이 두려워하게 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약소국의 임금, 큰 임금, 강대국의 임금이랬는데 1장 14절은 큰 임금이라. 결국 하나님은 만왕의 왕, 큰 임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퀴즈.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2장 2절을 보면은 복을 저주로 바꿔준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죄일 때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저주가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7번 퀴즈. 희생의 똥을 절기에 희생의 똥을 누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했네요. 이런데 2장 3절이 그 해답인데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백성, 제사장. 그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제사장은요,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그 똥을 희생 제물의 똥을 자기 얼굴에 바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퀴즈.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2장 5절이 그 정답인데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9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했는데 2장 7절이 그 답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2장 9절이 그 정답이 기록되는데 율법을 변벽되게 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이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변벽되게 함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 다음 11번.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셨나요? 했는데요. 2장 10절이 그 정답인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자, 자기 형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괴사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번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무엇을 행치 말아야 하느냐 하는데 2장 15절이 그 정답인데 그것도 괴사를 취하면 안 된다. 속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기치면은. 13번 유효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나라를 지으셨나요? 했는데 2장 15절이 그 대답인데요. 하나님은 많은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만 지었을까요? 했을 때에 정답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모하고 있었나요? 했는데요. 3장 1절이 그 정답인데 다른 것은 다 아니고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의 사자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재림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15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나요? 했는데요. 3장 7절을 보면은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는 것을 가르쳐주죠. 16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도둑질을 했나요? 이랬는데요. 3장 8절에 보면은 11조 헌물이라.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야 된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11조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라고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11조 율법이 되려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데 그러면 십계명 오늘 은혜 시대는 안 지켜도 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안 되지만은 받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죠.
17번 어떻게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3장 10절을 읽어보면 온전한 11조를 실행해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떼먹지 말고 온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8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나요? 했는데요. 3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유명하다고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호적장부에는, 호적등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이 없죠. 19번 의로운 해가 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시나요? 했는데 4장 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리라고 했나요? 했는데 4장 5절인데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오리란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에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은 눈먼 희생으로 드렸다. 잘못된 제물을 눈먼 희생을 드리면 안 되지요. 율법은 희생의 제물을 성결하게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레위기 22장 30절 신명기 15장 21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못 쓸 것을 갖다 바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인데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도 눈먼 희생, 곧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악을 범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이죠. 여기 헌물이라고 했는데 헌물은 11조 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제에게나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면 안 된다. 근데 괴사가 무엇일까요? 간사스럽고 교만 술책으로 진실치 않은 언행을 행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유효라는 것은 그 본문의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이 남을지라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무한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여자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지만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만들어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일처 제도가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고요. 일부 다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의로운 해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사야 9장 1, 2절,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